오늘은 유튜브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인 브이로그 어떻게 편집하세요? 에 대한 대답을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어도비의 프리미어 프로를 이용하면서 제가 영상을 편집하는 방법, 그리고 3년간 브이로그를 편집해 오면서 소소하게 쌓아왔던 여러 꿀팁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먼저 새 프로젝트를 불러와 주세요. 그 다음 컴퓨터에 미리 옮겨둔 영상을 프로젝트에 불러와야 하는데요. 별도의 폴더창에서 파일을 끌어올 수도 있고, 미디어 브라우저에서 바로 타임라인으로 끌어올 수도 있어요. 이때 컨트롤 A를 눌러주시면 한꺼번에 영상을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적인 컷 편집을 시작할 건데요. 저는 1차, 2차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컷 편집을 하는 편입니다. 1차 컷 편집 같은 경우는 쓸데없는 장면을 삭제하고 영상의 전체적인 토대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브이로그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영상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브이로그에 인트로를 넣고 싶으신 분들은 인트로에 들어갈 영상들을 따로 체크해 두거나 복제해서 맨 뒤로 빼두면 편하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 C는 자르기 도구로 영상을 컷할 수가 있어요. 단축키 V를 누르면 다시 기본 선택 도구로 커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잘린 영상을 뒤로 다시 늘리고 싶을 때는 B를 눌러서 잔물결 편집 도구로 바꾸어 이용하면 되는데요. 해당 도구를 이용하면 영상을 앞뒤로 늘릴 때뒷 영상이 잘리거나 하지 않아요. 단축키 A는 앞으로 트랙 선택 도구로 선택한 영상을 포함해서 뒤에 있는 영상이 한꺼번에 선택이 돼요. 이렇게 슈슈슉 옮길 수 있답니다. 단축키 T는 이후에 자막 달때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문자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컷 편집을 할때꼭 이렇게 자르고, 자르고, 영상 지우고, 또빈 공간 지우고, 이렇게 번거롭게 작업을 해야 될까요? 이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키가 바로 Q와 W인데요. 이전 혹은 다음 편집 지점에서 재생헤드까지 잔물결 트리밍을 해주는 단축키예요. 만약 재생헤드가 놓여져 있는 이 시점부터 이전 영상까지 앞부분을 날리고 싶을 때는 Q, 이 시점부터 다음 영상까지 뒷부분을 날리고 싶을 때는 W. 저는 컷 편집할 때이두 키만 사용해서 편집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두 키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만약 편집을 하다가 영상들의 순서를 바꾸고 싶거나 새로운 영상을 중간에 집어넣고 싶을 때는 무턱대고 영상을 끌어오면 끌어온 영상의 길이만큼 원래 있던 영상이 잘리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 윈도우는 컨트롤 키, 맥북은 커맨드 키를 누르면서 영상을 삽입하면 뒷 영상이 잘리지 않고 뒤로 밀려납니다. 저는 브이로그를 편집할 때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배속 기능인데요. 영상 우클릭, 속도 지속 시간을 누르면 이 배속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는 영상의 경우 보통 130에서 150% 사이에서 설정하고 그 외에는 영상의 속도에 따라서 200%에서 최대 몇천 프로까지 설정하기도 합니다. 30분이나 1시간이 넘게 아주 길게 찍힌 긴 영상을 마치 타임랩스 영상처럼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이렇게 1차 컷 편집을 마무리했으면 절반은 끝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막을 달아볼 건데요. 제 채널의 영상들은 인물보다는 자막이 조금 더 주가 되기 때문에 이 자막 다는 작업에 은근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먼저 자막바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텍스트 상자를 만들어줍니다. 다음, 원하는 폰트로 지정한 후에 글자 크기에 맞춰서 사각형 모양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상단의 그래픽에 들어가서 가운데에 정렬을 맞춰준 다음, 사각형 모양이 글자에 따라서 줄어들고 늘어날 수 있도록 고정 대상을 글자로 설정해 준 후, 정중앙에 있는 요 사각형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자를 움직이거나 수정할 때 사각형이 알아서 글자를 따라다녀요. 모션 그래픽 템플릿으로 내보내기를 통해 저장해두면 매번 편집할 때마다 새롭게 자막바를 만들 필요 없이 그래픽을 불러와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 업로드를 할 목적으로 브이로그를 편집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폰트 저작권인데요. 폰트는 저작권 검열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반드시 반드시 사용하시려는 폰트의 라이센스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이로그에 막 입문한 초보라면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폰트를 모아둔 사이트인 눈누에서 폰트를 찾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때때로 캡션 기능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캡션으로 자막을 작성하면 이후에 영상을 추출할 때 자막 파일을 따로 추출할 수가 있어서 유튜브 CC 자막으로 업로드할 수가 있어요. 이건 특히나 영어 번역을 영상 내에 포함시키지 않고 유튜브 CC 자막으로 따로 작업할 때 특히나 유용한 기능인데요. 이걸 몰랐을 때는 자막 하나하나 싱크를 맞추느라 정말 몇 시간씩 걸리기도 했습니다. 또 정말 정말 유용한 기능 하나를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이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영상에 자막을 다는 작업이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인데요. 영상을 계속 재생하면서 뭐라 말했는지 듣고 또 타이밍을 맞춰가면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지루한 작업이기도 해요. 근데 최신판으로 프리미어 프로를 업데이트하시면 이 고통스러운 작업을 훨씬 편하게 해주는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영상에서 말하는 부분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자막으로 입력해주는 기능이에요. 아주 완벽하게 받아쓰기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내용과 타이밍을 맞춰주는 것만으로도 작업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시켜줍니다. 이 기능을 한번 거친 후에 폰트나 자막 위치 같은 세세한 것들은 스스로 수정을 해서 트랙 스타일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사실 그대로 추출해서 업로드해도 괜찮아요. 그치만 조금 더 퀄리티 높은 영상을 위해서 몇 가지 작업을 더 거쳐볼게요. 첫 번째, 2차 컷 편집. 영상을 쭉 재생해보면서 너무 루즈한 부분은 잘라내고 만약 자막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 싶으면 자막 길이와 영상을 늘려주면 됩니다. 두 번째, 루미트리 컬러를 이용한 색보정. 이 작업은 영상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단계예요. 어떤 분들은 장면마다 하나하나 색감을 따로따로 작업을 하시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조정 레이어를 이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보정을 얹어주는 편인데요. 먼저 프로젝트 창에서 새 조정 레이어를 만든 후에 시퀀스에 추가합니다. 효과에서 루미트리 사전 설정을 보시면 정말 다양한 필터들이 있는데 저는 이 스트립을 이용해서 정말 살짝의 보정만 얹어줄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필카 느낌이나 여행 영상에 주로 사용되는 청량하고 푸릇푸릇한 느낌은 모두 이 루미트리 컬러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 번째, 모자이크. 제 얼굴이나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 아니면 택배 붙은 운송장 이런 중요한 개인정보를 가리는 작업입니다. 이 모자이크는 가우시안 흐림을 이용할 건데요. 이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툴이 바로 마스킹 툴이에요. 이 마스킹 툴은 모자이크 뿐만 아니라 원하는 부분만 색보정을 한다거나 분할 화면을 만든다거나 하는 것과 같이 여러모로 활용 범위가 굉장히 높은 기능이에요. 다시 모자이크로 돌아와서 이렇게 움직이는 대상에 모자이크를 할 때는 직접 마스크 패스를 이용해서 트래킹을 하기도 하고요. 재생바 같이 생긴 이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대상을 자동으로 트래킹해주기도 합니다. 이 모든 작업이 끝났다면 브이로그는 완성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치만 하나 더 여기에 인트로를 추가해볼게요. 아까 컷 편집하면서 미리 빼뒀던 영상들을 맨 앞으로 끌어와서 짧게 짧게 몇 초씩 전환해주고 또 여기에 배경음악만 깔아주면 인트로 완성이에요. 그치만 이렇게 하면 조금 심심한 감이 있잖아요. 제가 이 튜토리얼을 만들면서 내장된 템플릿들을 한번 훑어봤는데 그냥 바로 갖다 써도 될 만큼 예쁜 템플릿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탑 하이라이티드 타이틀이라는 타이틀 템플릿을 이용해볼게요. 아까 만들어뒀던 인트로 위에다가 이 템플릿을 얹고 비디오 비율만 다시 조정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편집을 마쳤으면 이제 영상을 추출해야겠죠? 파일, 내보내기, 미디어를 클릭해서 영상을 내보내면 됩니다. 저는 항상 H.264로 형식을 지정해서 추출을 하고요. 앞서 언급했었던 캡션으로 작업을 하시고 자막을 따로 SRT 파일로 추출하시려는 분들도 이 창에서 캡션을 찾아서 자막을 추출하면 됩니다. 자, 요약 들어갑니다. 새 프로젝트 불러오고 미디어 불러오기, 영상을 정리하고 전체적인 토대를 만들어주는 1차 컷 편집, 자막바 만들고 자막 달기, 다시 재생해보면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정리하는 2차 컷 편집, 루미트리 컬러를 이용한 색보정, 가우시안 흐림 이용한 모자이크, 모션 그래픽 템플릿 이용해서 인트로 만들기, 마지막으로 H.264로 영상 추출하기. 이렇게 여러분의 브이로그가 완성됩니다.
되게 어려운 듯 하면서도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몇 가지 기능만 익숙해지면 누구나 영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나만의 브이로그를 만들어보고 싶다 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차근차근 만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학생분들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는 월 23,100원에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프로 등등 어도비의 모든 앱을 사용할 수 있는 학생 할인 프로모션이 있어요. 이 가격은 60% 할인된 가격으로 학생이 아닌 사람이 하나의 제품을 구매하는 가격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저도 평소에 이걸로 결제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학생분들은 이 프로모션을 정말 뽕을 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프리미어 프로를 이용해서 나만의 브이로그 만들기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안녕.